예장합동 울산노회 제87회 정기노회가 울산 태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전노회장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는 갈렙처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울산노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산노회 제87회 정기회에서 본교단 108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입후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회를 섬긴 경험을 쫓아 또 전임 정경 총회장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저에게 임기가 주어지면은 바르고 또 좋은 품격 있는 그런 총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어 회무처리권으로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를 제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울산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내일교회 지광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